마 잭스 텐드? 네. 안녕하세요. 모블모블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3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지금 폴리오 케이스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좀 바꿔볼까 해서 지금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피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단지 스탠드 때문에 좋아해요. 태블릿 크기가 커지면 들고 쓸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거치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피스처럼 킥스탠드가 달려있는 게 제일 좋죠. 아이패드는 스탠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달아가지고 스탠드를 대신하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케이스의 크기도 커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폴리오 케이스는 무게는 무겁지 않은데 한 200g 정도 돼요. 무게는 무겁지 않지만 두 가지 각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되게 커집니다. 그런데 여미TV의 여미님께서 맥북 프로 스탠드 리뷰를 해주신 걸 보고 아 저거를 아이패드에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막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거에 이제 달아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마 잭스 텐드? 그런 브랜드고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포장이 왔고 지금 제가 꺼내봤어요. 꺼내봤고 오픈해봤는데 이제 꺼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열리고 이 안에 구성품이 이제 요게 이제 스탠드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얇죠?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에 구성품이 뭐 닦는 알콜 패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노트북 밑바닥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아무래도 태블릿이라서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접착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제 접착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여기엔 없죠. 근데 여기에 접착제가 있어서 여기도 메꿔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쓸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가격이 조금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만큼 마감이 좋습니다. 마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움직이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얇은 거에 비해서 잘 움직이고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빼서 스탠드를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를 먼저 잡고 꺼내야 돼요. 여기는 층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층이 이 정도, 이 정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에서 더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이쪽 거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더 세울 수 있죠. 상당히 커져요. 노트북에 쓰는 거라서 아이패드에 쓰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또 아이패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뭔가를 볼 때는 이 정도 각도가 좋긴 좋은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와요. 네, 한 이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 각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이려면 다른 케이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붙일 케이스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뭐 요 제품인데 이것도 깠어요. 네, 제품 따로 브랜드 설명은 안 할게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네. 케이스에 손자국이 지금 많이 묻었죠. 지금 다 막 껴보고 했습니다. 밖에는 이제 TPU 재질이 돼 있고 이 투명한 면은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마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딱딱딱딱 다 맞습니다.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붙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일체감이 굉장히 좋고 가벼워서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의외로 얘를 붙이려고 얘를 샀는데 얘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아무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들어가죠? 아주 딱 맞아요. 좋아요. 이 케이스가 또 좋은 점이 사방에 테두리가 막혀 있는데 여기가 붙고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려 있지 않은데 붙고 충전이 돼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겠죠? 뒷면이 참 예쁜데 이걸 달면 안 예뻐져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딱 중앙에 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여야겠죠.
삐뚤어졌네. 짜잔. 요 각도가 왜 좋냐면 그 뭔가를 타이핑할 경우가 있잖아요. 타이핑할 때 좋아요. 타이핑할 때 아주 좋습니다. 타이핑할 때 이 각도가 되게 좋아요. 다른 각도 보면 괜찮은데? 이 각도도 타이핑할 때 상당히 좋네요. 흐흐.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여 보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하면은 뭐 유튜브를 열어서 뭔가를 볼 수 있겠죠? 나쁘지 않아요. 이게 각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놓고 보면 돼요.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면 나름 그렇게 막 세우지 않아도 뭐 이 정도면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정도 올라오면 좋겠지만 뭐 코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각도를 더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까지 이렇게 당겨서 부착을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근데 뭐 저는 그거나 그거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괜찮은데? 뭐 무게? 가지고 다닐 때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뒷면을 살짝 보호해 줄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약간 각도를 조절하면서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워서 이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쓸 때 요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 스탠드 케이스 만들어 보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간단해가지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